그리고 휴대폰 꺼내서 저한테 카톡을 좀 주시겠어요? 카톡 주시면 제가 상품을 드릴게요. 지금 특수 선생님들 70명, 특수 선생님만 70명의 단톡방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카페 게시판에 계속 글이 올라가다 보면 저기 원고를 찾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 저한테 그냥 바로 문자 주시면, 카톡 주시면 저한테는 일도 안 해요. 그냥 주소만 해서 보내드리면 바로 됩니다. 카톡방 하나에 초대 가능한 최대 인원이 몇 명이냐? 1318명이에요. 손님께서 이렇게 관심 분야에 나는 뭐 가령 윈드서핑에 관심이 있다, 스쿠버 다이빙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스쿠버 다이빙을 주제로 그냥 무료로 그냥 만들 수 있는 방에 초대할 수 있는 인원은 1318명입니다. 지금 영업관은 1318명이 다 하고 두 번째 방이 1140명, 영어과는. 영어 선생님 계십니까? 수학방이 300, 수학방이 340명, 그리고 국어방도 1310명 넘었어요. 거기서 정보들을, 사소한 정보들을 그냥 막 거죠. 가입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무 없어요. 문진도 괜찮아요. 1인당 최고 친구이면 몇명 될까요? 상품 드릴게요. 한 사람이 친구를 할수 있는 최대 인원. 대략. 두분 받아서 두분 중에 가까운 분 드릴게요. 5,000명 또? 한 분? 2,000명? 2,000명? 네, 만 명입니다. 2,000명이었어요. 근데 만명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제 카톡 친구가 9,900명이에요. 그래서 한만명 이상 되지 않겠나? 이러고 축할 뿐이에요. 왜만 명이냐? 제 카톡 친구가 애들 멘토해 주나 봐요. 요즘 애들이 뭐 부채보행이 되니까 그걸 판사로 진짜 실제로 현직 판사, 검사, 캐리어 그뿐만 아니고 만화가, 작가, 온갖 그 직업 그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바로 카톡방을 열어줘요. 멘토링 애들이 오면 뭐 방송국 PD 이런 것도 다 그냥 있으니까 그렇게 저는 그렇게 활용하고. 진로를 이렇게 멘토해주면 생활지도 좋대요. 최고의 생활지도가 애들에게 꿈을 맺어주고 꿈을 찾아주고 꿈을 맺어주는 게 최고의 생활지도. 날로 보는 생활지도. 그죠? 아이씨 주시고.